아, 골피집에 새로운 마당새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아, 새로운 마당새. 덩치도 일단 크고. 멘트 좋아, 멘트 좋아. 아유. 어디 출신 마당새입니까? 아, 가래골 출신이네, 가래골. 피양에서 오셨답니다. 피양이요? 네, 피양에서 오셨다. 에이, 가래골인 걸 알고 있는데 뭘 피양이라 그래. 저 태백 골짜기 중에 상삼이 하삼이한데 보면 그 가래골이라고 있어요, 가래골. 맞아. 자, 갈게요. 카레골 사나이요. 아, 우리 김장군님하고 과가 비슷하네. 그분도 나무 잘 따개는가? 김장군보다 훨씬 있어요. 아이고, 푸르름이. 날 조심하세요. 아, 그래도 짜게 지는 것까지. 조심해요. 이제 여자 마당새가 다 나타났네. 내가 잡아줄게. 네, 잡아주면 안 되지. 혼자 하게 놔둬야지. 아, 그래요? 그럼. 골피집 대장간입니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네가 뒤지나 내가 뒤지나. 누가 뒤지나. 이거. 나이스, 나이스. 내 채널에, 내 채널에 누님이 여장수로 성공했다. 와, 되네. 됐어요. 되네. 성공했어요. 자, 박수. 다음에는 엔지 또. 박수. 박수. 유튜브 각이 있어. 자, 여러분, 저분 저 구독 좀 많이 해주세요. 영월 검이랑, 검이랑 채널. 나도 하면 되네. 나와요. 도끼 키우시면 뭐랄까. 도끼 머리는 무조건 비키는데. 그럼. 아, 가볍다. 스윙 좋다, 이제. 썩었다. 아이, 괜찮아요. 썩은 식은. 떼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돈이 근데 저거 구매는 게 하고. 자, 우리 그러고 이발사님 어떻게 좀 해보시죠. 어르신 이제 약간 술기가 좀 빠져서. 예. 어르신 이발 하실 수 있겠어요? 아, 할 수 관계 없대. 빨리 해. 그냥 조금 더 그래. 의자에 앉지 말고. 아니 그 저 그래 저 돌에 앉으시든지 하여튼 적당한데. 맞습니다. 아이고. 우리 형님 아까부터 거기서 간만을 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나도 저 2분짜리 컨텐츠 하나 줄게. 아, 좋죠. 저 모기장 저 약 갈아 준 거. 예. 전기 모기팩. 그리고 검이랑 님. 야? 집 방에 새는 게 아니야. 예. 다행이에요. 방에 새는 게 아니고 그 부엌에 들어가는데 그 입구에서 좀 샌대. 다행이에요. 내가 어떤 채널에서 보니까 어르신 이거 잠깐만 앉아 계세요. 잠깐만 앉아 계세요. 지가 방이 샌다고. 아니요, 아니요. 방은 안 새신대. 한 개 반 남았어요. 한 개 반. 아이고, 기운이 좋네. 기운이 좋아. 그렇지. 저기 나무 죽은 게 큰가? 아이고, 참 오늘도
아, 나 오늘 설중배님이 오늘 큰일 하네. 자, 쿨피집에 새로운 일꾼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자, 사실 오늘 쉬셔야 되는데, 쿨피집 어르신 인사도 한번 드리고, 또 나름대로 가서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있으면 도와드리겠다, 이래가지고, 오셨는데, 오늘 우리 설중매님께 감사하다, 이런 인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 저희들이 이렇게 해 드림으로써, 사실 여름에는 군부를 많이 안 떼시거든요. 고기가 있어서 잘 안 나가. 아, 그치, 그치. 가지, 나는 그래. 가지 나오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도 나무 한두 번 따게 보신 게 아니네. 여기, 이거 때문에. 아, 안 나가지. 맞아. 요래 갖고 여기서 한번 딱 요래 해주면, 딱 자갈이 아니야. 그러면 요래 해주면, 요래서. 박살 나죠. 됐어, 이제 그만 따게. 예, 그 큼직하게 그래 넣으면. 예, 예. 그러니까 마무리하고. 그것도 안 따게도 한번 따게 주세요. 한 번만. 그렇지. 세워가지고 조금만 따게 주면은 딱 집어넣으면 불땀이 있어서 좋아. 아, 됐어, 그만할 때. 아주 오늘. 언제 찍었으면. 아, 근데 이거는. 그럼 밤만 딱 이면 돼. 그 금지한 거 집어 넣으면. 아싸! 아싸! 됐어. 됐어. 아이고, 수고했어요. 이제 요래 넣으면 바짝 마르거든. 그럼 우리가 이제 다음에, 자, 연장 좀 치워주시고. 있던 자리로. 이건 내가 정리할게. 자, 금일왕님 시킬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시킬 거요? 요거 좀 찍고. 요거 청소하고 이런 거. 요거 좀 버려라, 어쩌라 하는 거 좀. 아, 그런 걸 이따가. 이따 찍는 게 더 중요해. 이거 설중매님이 간만들을 갖고 오셨는데. 아, 그렇지. 오늘 근데 실컷 먹네. 더 아주 터지, 더 놔두면 못 먹어. 그거 버려야 돼, 그거. 그 삶아가지고 갈 때 먹고 가면 아, 이거 드리는 건 안 돼요. 안 돼. 이거 맛있는 건데. 저기 산속 계신데. 저 어르신은 무조건 먹다 남은 거 다 가져가라 그래. 가서 버려야 돼. 어차피 냉장고가 없어서. 맞아. 저 안 돼요. 불이 약한데 갈아야 되나. 어르신. 각자 각도 틀리게 세우는 거. 오늘 아무것도 안 봐. 근데 어르신 이러고 계시니까 옛날에 귀향 가는 사람이 앉아 있는 것 같아서. 어? 대역죄인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오호, 정상홍 옹은 저 반정에 관여됐으므로 이러면서 저 강원도 삼척으로 귀향 보내노라 이러면서. 농담이라 그런 얘기 하면 돼. 우리 이 어른은 그 정도전 정실에 완전히 저 뼈대 있는 집안이라시니까. 정몽주라든가? 어르신, 정몽주의 정도전이에요. 정도전? 정도전? 예. 오, 정도전. 그니까, 뼈대 있는 집안이라니까. 맹 한 집안일걸요? 아, 형님도 맹, 삼척도 맹을 쓰네, 맹. 맹맹 그러지. 맹 그래. 그냥이란 말이야, 그냥. 경상도랑 똑같네요. 그러니까, 그거 똑같은 거야. 뭐 이럴 때 그 맹. 맹 똑같아 이럴 때. 아니, 삼척하고 경상도 말은 비슷하잖아. 아, 그게 비슷해요 경상도. 그럼 뭐라 했는데 뭐 이런 말도 이쪽에서 쓴다니까. 뭐라고? 우리 태령 말이 경상도 말 경상도 말 반이야. 아, 그래. 봉하고 가깝잖아. 아, 그 경상. 자, 저는 여기 딱 세워놓으면 되겠다. 문경. 아니 진짜 문경이래. 옆으로 조금만 더 가면 안 될까? 어. 박사님 문경이라고 했어 문경. 예. 가은 문경 하면 난 가은 밖에 몰라. 가은. 이제 가은이 왜 갔지 그? 아.
그 문경 세제 올라가는데. 예, 문경 세제 올라가는데. 이제 이제는 자, 우리 멀리서 여러분들 저 이용사님께서 직접 여러분 저 사람 구독 좀 해주세요. 구독. 아, 고맙습니다. 깍새. 요즘 뜨고 있습니다. 근데 얌전해 보이는데 사실은 안 얌전하지 않은 것 같아. 방송에 보면 방송에 보면 뭐 막 이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이러면서 아이고. 형님이 그렇게 하라 했잖아요. 내가 그랬어요? 네. 아, 하여튼 참. 여러분 우리 구독자님들 감사합니다. 저 깍 깍새님 저 형님 채널을 지금 시청하고 계십니다. 구독 구독 저도 시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올라오다 플랫폼 폼 좋죠. 우리 영탁의 폼 미쳤다 있잖아요. 우리 시골 플랫폼도 지금 인기가 핫한데 시골 플랫폼 채널을 보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저 사람 구독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저 사람. 남들이 보면은 저 쿨피지 어르신 진짜 아이고. 구독자분들 여기 백바지 입고 왔다고 막 뭐라 하지 마시고 저 원래 버린 옷을 입고 왔답니다. 아 역시 센스가 그래? 있어요. 아니, 겨울에 버린 옷을 겨울 다 버렸어요. 세탁기 돌려도 안 돌아가더라고요. 빨리 시작하시오. 아 예, 알겠습니다. 어두워지기 전에 지금. 말이 많아.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자, 여기는 말 시켜놓고 구박하는 불빛집입니다. 아니 근데 저 양반은 저 나도 한이질 하는데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이야. 아, 여러분 이 집에 아유 이러면서 형님 그래도 기왕이면 말이지 말고 좀 멘트가 좋다. 아니 난 각이 있는데 괜히 그 미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나 우리 여사도 그것 때문에 맨날 싸워요 아주. 응? 어르신도 머리 자른 지가 몇 달 되셨죠? 한 두 달 넘었어. 그 아우님이 그때 깎아주시고 또 이제 지금. 근데 저 양반은 어디 가도 부침성이 좋아서 아주 좋아해. 요전에 산골에 어디 갔는데 할머니가 나는 쳐다보지도 않고 나 따라갈래 이러시더라고. 나 따라갈래 이러면서요? 그래 너 시급했더니 아유 저 양반 진짜 따라가려고 그러죠. 아이고야 후덜덜. 제가 진짜 놀랐어요. 그러니까 나 소름이 쫙. 자, 그 머리 깎으시고 요거 예. 저 1, 2분으로 내가 요 컨텐츠 만들어도 되니까. 아, 좋습니다. 모기채. 빨리 멘트 하세요. 예. 나 멘트 안 하고 그냥 옆에 걸로. 그럼. 예. 그럼 우리 말 할 필요 없어. 아, 잘하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자, 우리 어르신. 아, 우리 제가 또 두 달 만에. 여기 지금 있잖아요. 왕 아니 저 대형 유튜버 형님이 말을 안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하세요. 감히. 누가 대형 유튜버? 아니 너무 멍석, 너무 대형 유튜버라고 멍석 깔면 안 돼요. 말 안 나와. 멍석 깔면 말이 안 나와. 뒤에 바짝바짝 쫓아오면서 뭘 자꾸 뭐 대형 유튜버는 뭐래고. 저는 말하면 안 돼요. 자 지금 이제 그 어르신 머리 자르시는데 사실 어르신의 그 저 의자가 따로 있거든요. 근데 어르신은 지금 좀 몸이 조금 이렇게 왜소하셔서 좀 이렇게 휘청휘청하셔서 그냥 바닥에 이렇게 여러분 보실 때 이렇게 뭐 깎이세요. 네. 아, 잘했습니다. 한복 입은 것 같지만 한복이 아닙니다 이게. 이쁘다. 아, 이렇게 여러분 넘어지 않고 잘 자를 수 있거든요. 아주 이쁩니다. 아주 이쁩니다. 아 근데 우리 깍새님 진짜 고생이 많네. 자세 너무 착한 어르신, 사람이요. 자, 왜소하시지만 살 좀 있으셔서 다행이에요. 우리 26만 구독자님들 이 아이씨 좀 밀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까지 와가지고 아유, 이발을 밀어줘서 고맙습니다. 어. 지금 밀렸어요. 밀렸어. 고단수네 고단수요. 그러시죠. 잘 잘할게요. 센스가 금방 우리를 앞설 것 같은데. 아, 그럼요. 센스가 뭐 백달이 백. 아 저희들은 형님들 다 키우시고 또 금발해요. 같이 따라가면 되지. 아 나 그 전에 실력도 없는 게 빡빡이를 밀어줬다고 혼나네 아주. 머리를 말이 탁 잘라. 그러니까 그거요. 아유 지금 내가 아주. 어르신한테 혼났어요. 그래도 시도한 게 어디? 아 머리가 왜 이렇게 짧아 이거? 나는 시도도 못해. 그때 내 바리깡 가져와서 내가 저 박박이로 밀어줬거든. 야 이 모니터에서 말씀도 하시니까 좋다. 야 또 어르신 또 머리 깎으면 또 한 20년은 또 젊은 것 그렇지. 아 근데 우리 이발사님, 이용사님 허리 아프시겠다. 담배도 고맙습니다. 네. 아니 저기 쪼그리고 앉아 있으면 어디에서 뭐 여건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르신 흔들흔들 하셔서 언제 올리려면 이걸 잡고 잘라야 되거든요. 저러니 채널이 커지지 않을 수가 없지. 신바지 또 이렇게 하면 또 얼마나 또 우리 그러니까. 구독자분들이 하, 저 신바지 어떡하나. 우리 깍새 응 화이팅 이러면서 김호중 팬들 못지않아요. 우리 동네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 우리 동네는 말이 26마리 헛방이네. 그러니까 저렇게 오빠 깍새 아니 그 옷을 저렇게 입어야 된다고요 컨셉을. 아 그러고 저 봐봐 이 양반이 안 뜰 수가 없잖아요. 고배를 찍어야 돼 이렇게. 아이고 참.
이 희생정신. 그러니까 채널이 하루가 다르게 커지. 아, 그래도 형님이 밀어주셔서 감사했어요. 진짜. 아, 이거 아닙니다. 스스로 그렇고. 일어서라, 일어서라, 일어서야. 일어서 아마 한백산 센서죠. 아, 머리가 숱이 많으셔가지고. 자, 여러분들 솔직히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물론 우리 깍새님이 유튜브 하시는 분이시기는 맞지만은 그 산에 첩첩산중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어르신 머리를 이렇게 다듬어 주신다는 거는 이거는 그 저 열정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어르신 조금 짧게 들어갈게요. 여름이니까 아주 시원하게.